3,900%, 이 법정 최고 금리의 160배를 넘는 고금리로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신용 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자신들은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2억 원 넘는 슈퍼카, 1천만 원 넘는 명품 시계, 5만 원권 현금 따발을 자랑합니다. 불법 대부업체 총책 24살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널찍한 저택은 재벌이세 부럽지 않습니다. A씨는 월세 1천만 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A씨가 노린 건 신용불량 서민입니다. 50만 원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30만 원만 빌려줍니다. 일주일 뒤 50만 원 전액을 상환받고 다시 돈을 빌려주기를 반복합니다. 연 3,900%, 살인적인 고금리입니다. 12시까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시쯤 되고 갚으면 시간을 어겼다고 연체를 5만 원 내라. 돈을 못 갚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했습니다. 나는 안 간다는 거지. 그래, 니 딸래 X게. 천만 원으로 시작한 불법 대부업은 전국으로 뻗었고 1년 반 만에 35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만 1,000명이나 됩니다. 단독 범행으로 진술하라고 하고 이제 상선이나 그 총책에 대한 이제 진술은 이제 전부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50명을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